지난 2일 공개 직후 표절 논란이 휩싸인 프라이머리 아이가씨. 프라이머리 측은 카로 에메랄드의 노래를 즐겨 듣지만 장르가 비슷할 뿐 표절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문제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카로 에메랄드의 프로듀서가 직접 SNS를 통해 자신들의 노래와 유사하다고 밝혔는데요. 아이가 씨는 카로 에메랄드의 노래 두 곡이 절묘하게 섞여 있다, 우리를 베꼈다고 생각한다 등 다소 강경한 어투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일을 주목한 가운데 프라이머리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미숙함으로 벌어진 일이고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결국 아이가 씨의 음원 서비스는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날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K-POP 차트 정상을 차지한 아이가 씨. 같은 날 카로 에메랄드는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Hello South Korea. So, I hear lately there has been a lot going on around my music in South Korea. And the phone hasn't stopped ringing ever since the press wants to know everything about it. And I think Mr. Primary has got something to do with it as well. So hopefully I'll see you soon. 그리고 잠시 뒤 이 영상에는 프라이머리를 상징하는 듯한 남자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으니 대중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번 일로 국내에서도 카로 에메랄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라이머리가 카로 에메랄드의 뮤직비디오까지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카로 에메랄드의 Back It Up과 프라이머리의 요지경 뮤직비디오, 둘의 분위기와 컨셉 등이 비슷하던 겁니다. 표절 논란은 점차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카로 에메랄드의 프로듀서가 프라이머리 측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가 씨는 금지돼서는 안 될 노래며 같이 일하고 싶다고까지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카로 에메랄드 측에서 좋은 대화를 나눴다. 네, 저희도 봤고요. 네, 제가 문자로 저의 입장을 바로 지금 간략하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카로 에메랄드 측과도 직접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There's no use to keep on calling if we don't have an answer yet. Any interview, if we're gonna do it, it's not gonna happen today. 양측 모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 그 영상을 통해서 희화했다가 어떤 때는 허위 제스처를 내밀었다가 철저하게 자기의 창작곡, 창작물에 대한 보호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머리의 표절 논란이 과연 어떻게 일단락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송혜교 대상 너목들 사관왕,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난 토요일 대전 2013 A판 드라마 스타워즈의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정말 반짝반짝하네요. 세계가 반한 완벽미모의 주인공 송혜교 씨, 눈이 부시네요. 올 한해 브라운관을 빛낸 스타들 중 과연 누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까요? 먼저 남자 연기상은 노목들의 정민 씨에게 돌아갔고요. 역시 노목들의 이종석 씨가 우수 연기상을, 이보영 씨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총 4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는데요. 2013년은 정말 노목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종석, 이보영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두 사람. 이런 커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행복한 드라마 찍는 여름 내내 보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종석 씨. 저도 우리 보영 누나랑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인성, 공효진, 김혜수 등 쟁쟁 후보들 가운데 과연 대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송혜교 씨 축하합니다. 송혜교 씨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시각장애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니까 그때 그 시간이 참 즐거웠던 것 같고 행복했던 것 같고 또 그 현장이 너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영을 정말 빛나게 해준 오수 조인성 씨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드라마로 만나뵙길 기대할게요.
시청률 고공행진 드라마 상속자들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 폰수마님 김성령과 진지한 여인 김미경이 만나 대분출 중인